예, 안녕하십니까. 나이아가라 TV입니다. 오늘은 폐교 위기에 처한 포천의 초등학교 제4탄 중리 초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이 중리 초등학교는 설립이 1955년 8월 1일 설립을 했고요. 관인면 한탄강 2로 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 수는 현재 13명, 교원 수는 8명입니다. 8분이라고 해야겠죠. 학생은 남자가 8명, 여자가 5명입니다. 학생 성비를 보면 여학생 38%, 남학생 62%, 학급 평균 학생 수는 포천시는 16.8명, 경기도는 23.1명인데 반하여 중리초등학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포천시 9.9명, 경기도 15.1명 이에 반해서 중리초등학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에 내부는 볼수 없지만 안에 들어가서 올해 없어지는 폐교가 되는 중리 초등학교의 규정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학교죠. 주차장도 있고요. 네, 교정이 보면 아주 동양으로다가 지어져 있는 소박하고 아주 정겨운 환경이 학교인 듯합니다. 예. 이곳 학교는 이 반대편에 정면에 한탄강 연천 쪽에 댐을 맞으면서 그 주민들이 수몰 예정이라 하여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기에 거기에 딸린 아이들도 이곳을 떠나게 되었고, 학생 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저 뒤에 지정산이 보이시죠? 예, 지정산이 보이시죠? 너무나도 깨끗한 소담한 중리 초등학교. 예, 학생 수가 15명이라고 합니다. 교원 수는 8명. 완전히 좋게 얘기하면 과외를 받는 학교이고요. 여기가 정문이었나 봅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정문을 우회로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아쉽기만 하네요. 이런 학교들이 작년 통계로 3,50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중리초등학교 올해 막을 내릴 것 같다는 주변 지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관인면 중리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다시 한번 추억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폐업위기 학교 제4탄 관이면 중리 초등학교를 담아 봤습니다. 다음 주에 5탄을 다음 주 일요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